자, 다음은 법률위원 측입니다. 우위는 위반이라고 했죠. 법률위원 측의 법률은 법질서 전체라고 했어요. 불문법이 포함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법률위원 측의 적용을 보면 행정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죠. 이와 달리 법률 유보원 측은 다른 말로 근거라고 했어요. 법적 근거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수익적 처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여기는 논란이 있다는 거죠. 논란이 있는 걸 우리가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쟁점이란 싸울 점이죠. 싸울 쟁자에 논할 점이에요. 쟁점에는 결국 학설 판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재판 실무인 판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판례를 꼭 적어야죠. 법률유보원 측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소를 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라는 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이면서 본질적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성 서리라고도 불러요.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 여기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한다는 건 국회에 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유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의회 유보서는 중요사항 유보설과 똑같은 학설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법률의 위헌 측은 행정이 법률에 구속되어 있어요. 즉, 법률은 행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은 이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영역이고, 법률 유보원 측은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더라. 다음. 이것도 알아두세요. 법률의 위헌 측은요, 위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법률 유보원 측은 적극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크로스해서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법률 우위원 측은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위반만 하지 않고 피해만 다니면 돼. 그래서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률 우위원 측은 적극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 근거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법률 우위원 측은 기존 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성격, 즉, 위반만 하지 않으면 돼. 그렇지만 법률 우위원 측은 그 행정부 발동에 어떤 적극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의 문제로서 적극적 근거가 필요해요. 따라서 법률 유보원 측은 위반되는 법률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요. 법률 유보원 측은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법률 유보원 측은요, 위반되는 상위 법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반되는 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법률 유보원 측이 문제가 됐을 때는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이 발동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법률 유보원 측이 문제가 되는 영역은 법률 유보원 측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정한 행정작용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 없이 발동됐다.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보증금 지급이 법적 근거 없이 발동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셔. 이렇게 나오면 이 주장은 법률 유보원 측에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러면 법적 근거, 즉 법률 유보원 측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원 측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만약에 자금 지원 결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면 아예 애시당초 법률 유보원 측 자체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법률 유보원 측의 적용 범위. 과연 자금 지원도 법률 유보원 측에 적용되느냐? 만약에 적용된다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률 유보원 측 위반으로 위법.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적법이 되는 것이죠. 자, 질문 형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법률 요원 측의 법률에 말씀드렸어요. 얘는 성문법입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법만을 의미해요. 관습법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요원 측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령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체적 위임을 받은 위임 명령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원 측의 법적 근거는 적극적이고 명시적 근거에 되기 때문에 성문법, 성문화되어 있는 법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11번.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포괄적인 금지원 칙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자치법규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치법규는 그 자치단체의 대표들이 만들어서
그 자치단체 구성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사실은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준하는 성격이 있단 말은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 사항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규는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이 말을 돌리면 뭐가 된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요? 근데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또 위임받아서 입법을 한 위임입법 한계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치법규로 시험에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조례입니다. 1번 조례, 2번은 공법적 단체의 정관입니다. 정관은 그 공법적 단체의 헌법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공립대 학칙입니다. 학칙. 세 가지 기억하세요. 조례, 정관, 학칙. 이런 조례, 정관, 학칙은 뭐다?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원칙, 다른 말로 위임입법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한번 볼까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 이게 중요한 거죠.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본질적 사항은 그건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양립 가능해요. 왜냐면 보세요.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본질적 사항이라면 자치법적 사항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자치법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의 본질적 사항은 빠져 있는 거죠. 자치법적 사항에 관해서만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다음, 의회 유보는 쉽게 말하면 의회에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의회 유보는 구체적 유인도 안 돼요. 부정.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의회 유보 원칙. 이거는 중요 사항 유보설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르는 경우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아예 위임 자체가 안 돼요. 반드시 국회에서 직접 변론으로 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죠. 자, 죄와형벌, 죄형법정주의. 죄와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이때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조세법정주의입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때는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다만 보세요.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이라면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불과한다면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닌 거죠. 의회에 맡겨져 있는 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적 실무자들이 정할 내용이니까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지분 내에 다른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확히 보면 내용 자체가 층위가 달라요. 앞에 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자치 사항은 포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 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의 주민들, 그들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당연하죠. 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스스로 정할 자치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냐? 그건 아닌 거죠. 방금 본 것처럼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본질적 사항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법률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TV 수신료 사건 있잖아요. TV 수신료 사건이 위헌 판단을 받았는데 이 TV 수신료 사건은 방송법 36조에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 법률요법원칙 위반으로 왜 위헌 판단을 받았어요? 법률의 근거는 있었지만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주무장관의 동의만 받으면 그냥 수신료 올릴 수 있었거든요. 즉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고 그냥 법의 근거만 두고 있다면 그럴 때는 법률요법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법률의 근거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심폐합의서는 꼭 찍어줘야 돼요. 맞는 질문이죠. 이건 이제 앞부분을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럼 틀리는 거죠.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누가?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단순히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그러면 법률요법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다음. 법률요법원칙, 법적 근거를 유보는 근거라고 했어요. 유인명령이 포함된다고 했죠.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률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또는 모든 국가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 일일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위임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요법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기 때문에 꼭 법률로 다 정할 필요가 없이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 필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 이게 개별 구체적 위임 얘기하는 거죠. 명확성을 구부하기만 하면 위임입법, 여기서 말하는 위임입법은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15번. 중과세의 요건인 고급 주택 오락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가 고급인지를 모르겠어. 법률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 규정만 봐서는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 거죠. 이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지 위반으로 봤어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취득세의 중과세 요건인데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얘만 글씨체가 좀 이상하네요.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또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이거는 포괄임금지원칙이다. 법률을 봐도 위임법에 균형될 내용의 대강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기본적 내용은 이미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V 수신료 나왔네요. 납부 의무자도 중요해요. 이것도 법률로 정할 사항이고 납부 의무자뿐만 아니라 TV 수신료도 본질적 사항으로 봤어요. 중요 사항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자, 본질적 사항이어서 국회가 정해야 된다. 다음, 급부행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인 정도는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면 침해할수록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익적이라면 그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되는 거죠. 급부행정이나 또는 다양한 사실관계로서 수시로 변한다면 그러면 위임의 명확성, 구체성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위임입법에 있어서 급부행정, 이건 수익적이잖아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 위임의 구체성 정도가 다소 약화되겠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할 때도 경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용의 미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볼까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가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그럼 행정은 법에 합치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법의 법원,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당연히 성문법 형식도 있겠고 불문법으로서 일반원칙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이 적용되는 게 공법관계죠.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가 행정주체고 행정주체 중에 행정기관과 행정청이 나오는 거고요. 공법관계도 권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권리가 공법이 인정한 권리, 공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중간에 통칭이가 하나 나왔고 통칭이 인정 여부 또는 사법심사 가능성의 논의의 실익이 있었어요. 다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 판례는 TV 소신료 사건에서 중요사항 유보소를 취한 바 있다. 자, 그리고 자잘하게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과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또는 법률 유보 원칙의 성문법에 관습법이 들어가느냐, 즉 성문법에 한정되느냐, 관습법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성문법, 불문법, 여기서 이제 일반 원칙이 나오겠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성문법은 헌법. 헌법 형태로 행정법은 존재해요. 행정법 규정들이 많이 있죠. 법률, 명령. 명령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중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행정법의 법원. 그리고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건 논의 실익은 소송 형태죠.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 그러면 소송요건에서는 재판관을 받겠죠. 행정소송이라면 행정법원의 관할, 민사소송이라면 민사법원의 관할, 관할을 위반했다면 이송, 이렇게 논리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행정주체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애들은 행정기관, 그 중에 각 기관 중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애가 행정청입니다. 행정기관 중 행정청이 있는 거죠. 이때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나중에 뒤에서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행정주체는 당사자 소송의 피고, 행정청은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죠. 소송 형태는 소송요건에서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느냐.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게 맥락입니다. 그 맥락이 뒤에서 논의되는 행정소송의 요건들과 연결되죠. 이게 논리와 맥락입니다. 행정법은 논리와 맥락을 알지 못하면 공부가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고 판례 결론 뭐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요건에서 뭐와 관련되고 사법심사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얘는 대상적격이 되는 거죠.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라크 파병 결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논리적 흐름 속에서 쟁점이 뭐가 있고 그 쟁점이 소송요건 또는 소송의 단계구조에서 뭐와 연결되느냐, 이걸 아는 게 논리와 맥락입니다. 이게 맥락 속에서 쟁점을 찾고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행정법이 재밌을 수 있어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답안지가 지금 사회 강의를 찍어놨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꼭 약속합니다. 우리 정지문도 2회 촬영을 할 텐데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이니까 1.5배속 정도로 들으면은 한 3, 4시간이면 들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쟁답안도 한 2회짜리 작년에 이거 촬영했더니 굉장히 많이들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1.5배속으로 들으면은 하루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행정법 이걸로 막 끝낼 수 있도록 제가 TRS에서 촬영해서 꼭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 이름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보세요. 헌법 규정에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죠. 당연한 겁니다. 헌법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한다. 당연한 거예요.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그런 최상위 법입니다. 헌법 규정을 위반하면 위헌.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위헌, 위법. 주의할 것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말도 있지만
법질서 전체를 위반한 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인데 위법이라고 쓰면 모르는 사람은 이건 위헌이야, 위법이 아니라. 물론 법률을 위반했다는 위법도 있지만, 위헌과 대비되는 위법도 있지만, 위헌도 법질서 전체에 반해서 관계 개념으로서의 법질서 전체면 위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위법하게 된다. 다음. 자, 남북협력합의서. 이걸 조약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신사협정이 불가한 걸로 봤고, 조약에 준하는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북합의서.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조약의 성격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남북합의서에서 북한에 대한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서로 동반자의 역할도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헌법에서 배웠죠. 뭐 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조약의 성격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법률상 효력을 가져버리니까 기존의 다른 법률과의 충돌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사협정에 준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좀 각하시켜 놓은 거죠.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지자체가 합격급식 우수 농산물을 합격급식으로 지급할 때는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게 가태협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우수 농산물 가태협정 위반 무효. 규법은 위법하면 무효예요. 다 행정행위만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공법에는. 공법에서는 행정행위 처분만 취소사유가 있고, 공법상 계약이나 법규명령, 조례 이런 규범은 다 그냥 무효예요.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합격급식으로 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트 협정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무효입니다. 이런 조례안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그리고 이런 규범이 위법하면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졌을 때는 규범 통제가 헌재로 가는 거고요. 명령의 효력밖에 없다면 각급 법원에서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사인이 WTO 협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는 제기도 안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위법 사유로 주장도 할 수 없어요. 별개의 위법 사유로 주장도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결론하는 게 중요하죠. WTO 협정 위반에 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 내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어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WTO 협정 위반에 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국제 분쟁 기구가 있고 해결 방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취소를 제기한다든가 또는 별개의 독자적 위법사유를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왜 위법사유 주장도 안 돼요? 위법사유 주장을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국제 분쟁 기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처분이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 안 돼요. 독립된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원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빨은 소리고, 판결을 내려봤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는. 왜냐면 집행법원에서 막 강제 집행을 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결국 국가 간의 분쟁만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을 좀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 분쟁 해결 기구가 별도로 있다고 보고 그걸 이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정 설치에 의한 굴체면업이 관행 어업권의 대상이냐? 관행 어업권의 대상이라면 이런 관행이 성립하려면 특별한 시설이 없어야 돼요. 공유수면 같은 데에서 그동안 어업을 해왔던 관행에 따라서 인정되는 건데, 고정 설치로 굴체면을 했다면 관행어업권의 대상을 댈 수 없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고정설치를 해서 특정한 시설을 갖춰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관행어업권과는 결이 다르다고 본 거죠, 지금. 자, 행정관습법 중 민주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 이용 및 하천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왜냐면
내 게 아니잖아, 하천수가. 자연의 것인데. 일정한 시설에 고정 설치를 했다면 관행어업권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 설치에 의한 구유체묘, 이건 관행어업권 대상이 아니다.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획이 나눠져 버렸어요, 일단. 다음. 대원 판례 1번에 상급 이유로 돼 있죠. 이건 그냥 법규정입니다. 긍정. 판례 변경은 전화 판례, 전화 합의체 판결, 대법권 전환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고 있다. 뭐 이건 법규정 그대로 써놨네요. 자, 청소년 유흥매체물 결정 고시인데요. 이거는 일반 처벌의 성격이 있죠. 대물적 일반 처벌인데, 모르는 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일탈 남용으로 뭐 판례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유흥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 대업자에게 70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거, 이걸 일탈 남용으로 판례가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특이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사실관계를 모르고 몰랐다고 무조건 일탈라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모르는 자라면 재량감경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의 자라면 재량감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라면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답을 맞히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르는 자, 즉 선의자에 대해서는 재량감경이 필요한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탈남용이 된 거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양도리 위반 사유를 모르고 양수한 자에게 6개월 사업정지 처분한 거, 이걸 일탈남용으로 봤는데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얘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이해서. 자, 먼저 보면요. 제재 사유의 승계를, 판례는 긍정합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를 긍정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양도리 위반 사유를 모르고 양수한 양수인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제재 사유의 승계는 긍정하니까. 그런데 모르고 양수한 자에게,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선의자라 하더라도, 선의자라 하더라도 제재사의 승계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거 6개월 사업정지 처분에 관련 법령에 보면은 사업정지가 보통 요즘은 1년 이하인데 여기는 6개월 이하였어요. 그런데 선의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최고 6개월 기간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모르면 사실 이 판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재사의 승계를 긍정하고, 판례가 절충설이 아니라 긍정설이거든요. 절충설이라면 뭐 선의자에게는 부정, 악의자에게는 긍정, 이렇게 가야 될 건데 판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양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제재사의 승계는 긍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감경 없이 영업정지의 최고형을 부과한 것 자체가 일탈남용으로 본 거예요. 남용이죠. 그렇게 본 사안이었어요. 특이한 판례니까 알아두세요.